갤럭시 S23 울트라에서 업그레이드 된다고 알려진 루머 중 기대되는 것은 1억 800만 화소에서 2억 화소로 업그레이드 되는 메인 카메라도 있겠지만 기능적으로나 성능적으로나 크게 의미는 없지만 기대가 되는 부분은 하단 베젤이 2.6mm에서 1.9mm로 크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나 갤럭시 S22 울트라는 상단 베젤이 하단 베젤보다 크게 좁다 보니까 상하단의 균형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S23 울트라에서 하단 베젤이 크게 줄어든다면 디스플레이의 몰입감은 물론 심리적으로 균형감까지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2년 전에 출시된 갤럭시 S20 시리즈의 하단 베젤에 비해 크게 줄었는데 S22 울트라는 2년 전에 출시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에 비해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도 한몫합니다. 갤럭시 S23 시리즈에서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베젤이 더 커질 거라는 소식도 있어 유일하게 줄어드는 모델이 울트라 모델이기 때문에 갤럭시 S23 울트라의 하단 베젤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기대감은 너무 앞선 기대감이었던 걸까요? 갤럭시 S23 울트라의 하단 베젤에 대해서 좋지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이스니버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갤럭시 S23 울트라에 대한 소식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아쉽지만 이전 하단 베젤에 대한 소식이 번복되었습니다. 갤럭시 S23 울트라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CAD 렌더링과 같은 상하단 대칭 베젤은 없고 갤럭시 S22 울트라와 같이 얇은 상단 베젤과 넓은 하단 베젤이 있다. 또한 후면의 레이저 오토포커스 센서와 3배줌 망원 카메라는 평평하지 않고 카툭튀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오른쪽의 센서들의 카툭튀가 있고 없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미 왼쪽 카메라들의 카툭튀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른쪽이 평평하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겠죠. 문제는 역시나 하단 베젤인데 이전 S22 울트라도 하단 베젤이 충분히 얇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갤럭시 S23 울트라는 또다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에서 개선이 안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울트라를 제외한 나머지 두 모델은 상하단 베젤이 거의 동일해지면서 균형감을 맞춘 상태이기 때문에 상위 모델에서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것은 좀 더 아쉬운 부분으로 다가옵니다. 또 디자인 자체가 각지기 때문에 더더욱 부각되는 것도 있을 거고요. S23 울트라의 업그레이드 사항에서 베젤 개선이 없어진다면 울트라에 대해서 알려진 업그레이드 사항은 카메라 업그레이드, 스냅드래곤 HN2 탑재입니다. 또한 베젤을 제외하더라도 디자인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 알려졌죠. 추후에 다른 점들이 나올 수도 있고 출시 당시에 알려지지 않은 업그레이드 사항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예상되는 업그레이드는 한 세대보다는 반 세대의 업그레이드입니다. 과연 아직까지 숨겨진 업그레이드 요소들이 존재할지 궁금해지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갤럭시 S23 울트라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